안녕하세요. 정준진입니다. 오늘은 무란오일장을 왔네요. 이곳에 각종 시세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여기 와, 강정 만드시네. 보고 보시고 손님 앞에 있는 거좀 이러는 거 아니야? 먹어봐. 괜찮아요. 좀 검은 참깨고 붉게 고르잖아. 맛있다. 엄마, 정원아, 정원이 저 얼마씩이에요, 이거? 싸요. 100g에 1,600원. 다른 데가 2,500원 받을 거예요. 한 건에서 10,000원씩 팔잖아. 우리는 여기 보이잖아요. 과자보다 똑같이 팔아요. 제가 만들어 놨잖아.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서 내놓는 거죠. 그래야 할 생각하지. 바꿀 수가 없어요. 8개만 원이요. 8개만 원? 8개만 원. 찐 옥수수는 얼마예요? 5,000원에 4개. 5,000원에 4개. 3,000원, 저거는 5,000원. 3,000원, 5,000원. 연마가. 후추빵이 3,000원. 찐빵 10개 5,000원. 20개는 만 원. 와, 손님 많다, 이 집에도. 가만 이렇게 아니 왜 그러냐면 사람 살면서 가만 잘 살면 안 돼. 이렇게 싸 멋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잘 살면 안 되는 거야. 멋있어요. 많이죠, 많이. 다 똑같이 잘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아. 남도 잘 살아야 되고 나도 잘 살아야 돼. 엄청 맛있어 보이네.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줘, 그럼 내가. 소주 안주가 10,000원짜리. 10,000원 가지고 못 만들어, 그러는 거다. 10,000원 주고. 얼마요? 10,000원 주고. 뭘로 해야 되니까, 사모님. 아니, 사장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드셔보세요. 5,000원, 10,000원. 5,000원 하고, 사장님. 그 대신 내가 장사할 때 가는 걸로 사와도 무조건 오셔야 돼. 네네네. 아니 맛있게 맛있네. 위치 기억할게요. 자신 있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주세요. 그렇죠? 네, 많은 낯이. 당신아래 혹시나. 아이 우리는 확실한 예물. 많이 주시니까. 확실한 예물. 여기 거짓말 치고 핸드폰은 안 되는 거야. 갓김치 서비스. 살고는 야무지게 사가버려. 그까지 거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아, 푸짐하다. 국물도 한번 서비스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어영부영 살면 안 돼. 확실한 조건 적어도. 서울 지금 소문난 떡집이 오늘 이쪽으로 이사해갖고 오늘 첫날인데도 손님이 이렇게 많네요. 여기가 위치가 지금 정문에서 직진해서 한 30m 정도만 들어오면은 소문난 서울 떡집이니까 오셔서 맛있는 떡 많이들 드세요. 원래 그러잖아. 남자들은 안주도 말이라도 있으면 여자들은 맛있네. 손칼국수가 1,000원밖에 안 해요. 우와, 손칼국수가 1,000원. 입새만두도 6,000원. 입새만두 엄청 맛있어요. 입새만두 감자 피가 들어서 너무 맛있어요. 6,000원 한 100개. 우리 엄마들이 말 맞아라. 어서 오세요. 와, 우리 사장님 신났어, 신났어. 신나셨어요. 신나셨어, 신나셨어. 아픈 것도 다 나서 사장님. 그러게. 아이고, 즐겁게 일하시니까 피곤하지도 않겠네요, 뭐. 맛있겠다. 진짜야, 이 떡이. 3,000원짜리 드릴게요, 엄마. 와, 대박. 와, 오늘 첫날이라서 인심이 막더 좋아요, 더 좋아.
여기 지금 5,000원 만 원이죠? 3,000원도 드릴까요? 3,000원도 주셔요? 아, 인심도 좋으셔요. 얼마 드릴까요? 5,000원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요? 자, 큰 거 5,000원, 작은 거 3,000원. 네. 아, 여기 송편이 두 종류가 있네요. 작은 쫀득쫀득거리고 맛있어요. 이제 없어. 마지막 다리. 3,000원 넣어드릴게. 3,000원. 아, 그럼, 그럼, 그럼. 어머니 봐, 막대기 참. 자, 어서오세요. 자, 이거는 6,000원인데, 요거 남았어. 내가 5,000원 드릴게. 오전인데 벌써 품절이에요. 품절, 품절. 만 원은 넉넉하게. 만 원은 넉넉하게. 5,000원도 넉넉해. 어빨 빨리 잡사. 자, 어머. 자, 이모님 거.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떡집에 난리 났다. 왜 이렇게 인심이 좋으셔요? 시식을 이렇게 시켜주셔. 3,000원 똑같은 거야. 3,000원 내가 작살이라고 내가 조금 담아놨어. 언니 3,000원 집착. 뭐 나와? 뭐 나와? 그럼 찾아가야 돼. 어디 가장 좋은 물이라. 고맙습니다. 우리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화장품 저 밑에 화장품 여기 다 여기. 감사합니다. 8,000원. 여기 하나씩 갖다 봐. 아이고 맛있어. 자, 오늘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네. 얼마씩이에요? 자, 요 찰떡은 3,000원입니다. 네. 이거는 2개 5,000원. 이렇게 5,000원. 아, 그 색깔도 2개 5,000원. 이렇게 맛있게 생긴 백설기도 하나에 3,000원, 2개 5,000원. 아이고 인심도 좋아요. 자, 우리 언니는 8,000원. 자, 어서오세요. 어머니. 언니 이거 2개 5,000원 드릴게. 섞어서가 아니고? 섞어서 돼. 예, 섞어서. 자, 오늘 이사 기념으로 아주 언니들 원하는 대로 해드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입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네요. 많아요, 많아, 많아. 17,000원 600g 한 건에 17,000원. 야, 바로. 오, 고추 구입하러 나오신 분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다, 엄청나. 얼마씩이에요? 17,000원. 17,000원? 많이 팔았어요. 600g 한 건에 17,000원. 600g. 이거 영양고추예요? 네. 언니 이걸로 팔아줘요. 이건 얼마씩이에요? 이건 얼마예요? 18,000원. 18,000원? 한 건에 18,000원이에요? 빨리 엄마들. 600g 한 건에 18,000원.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세금 반인데 22,000원. 영양고추요? 청양은 22,000원. 청양고추가 600g 한 건에 22,000원. 고추 구입하는 분들 진짜 많다. 고추도 많아요. 와, 막 구입하시네, 막 구입하셔. 얼마래요? 17,000원. 17,000원. 17,000원, 18,000원 하네요. 한 건에. 18,000원. 볼게요, 좀.
빛깔 좋네, 대빛이. 우리 꽃은 농사 맨날 지어서 먹었는데 올해는 안 지었어요. 그래서 사러 나오셨어요? 우리가 태양의 말로거든. 예전에는 오지에서 말렸잖아요. 네. 지금은 온지들이 너무 많아. 네, 그래요. 오지도 못 말리고 하우스에서 말렸어요. 네, 하우스에서 말렸다가 까만 거를 덮었다가 열었다가 열심히 해줘야 돼. 이러면 안 돼. 이게 몇 킬로예요, 이게? 예? 이게 몇 킬로예요? 한 20근 되겠는데요, 20근. 20근? 한 깔때기 30근이거든. 아, 한 봉지가. 20근짜리 봉지가 있고, 30근짜리, 20근짜리, 이게 30근짜리 봉지. 20근 넘을 것 같아. 가게도 천차만별이니까. 어떤 이야기하는 청양고추는 얼마씩이에요? 22,000원 사는데 구청량? 22,000원이요? 신청량보다 이게 조금 더 매워요. 네. 시가 없잖아요, 시가. 이거는 두물, 두물, 쇠물? 두물, 두물. 두물. 시가 없잖아요. 시가 없네, 진짜. 이거는 얼마죠? 시가 없으면 두피가 두껍고 이게 고춧가루가 네. 많이 나오면 정조 아니에요? 누가 생각해요? 두꺼우니까 두꺼우고 씨도 없어요. 흰색깔인데 고춧가루 하나 엄청 해서 요런 색이 사람들이 어둡다고 이런 건 얼마씩이에요? 네. 어두운 색깔이 아니라 두물 색깔이 요 색깔이 아 두물 색깔이? 이건 뭐 양갖고 여기서 색깔이 넓은데 보기는 좋아도 고춧가루는 안 나와 조금 이게 진해야지 고춧가루가 이뻐요 아니 고춧가루 색깔 좋은데? 제일 잘 나온다네. 좋아요 색깔. 그래,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18,000원 받았는데 17,000원씩. 아 17,000원. 힘이 쩔어 안 남았잖아요. 이런 데는 뭐 인식 심어가지고 벌써 세물은 거의 없어요. 장마철은 없어지고. 경상도 쪽에도 벌써 끝났다 아니, 그래요. 저기서 꽃 팔았었는데 꽃이 없네요 오늘. 저쪽에 있어요? 예. 이거 다 가격 같은 거예요? 똑같잖아요. 네. 동물짜리. 이건 어디 고추죠? 영월요. 영월 거예요? 아, 강원도 거구나. 영월 거 같아서. 영월 고추는 정상까지 들어가고 꽃이 아우, 진짜 씨가 다 없어. 제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진짜 좋다. 아니, 안 매운 건 아니고 그냥 보통만. 보통. 이게 보통. 매운 거 하실 거면 이거 하셔야 보통 되게 매운 거. 아, 꽃이 너무 좋다. 얘가 이제 청양 섞어야 돼요. 더 매운 거 원하시면. 이거 맵다. 네, 걔는 매워요. 이거 얼마짜리? 17,000원. 23,000원씩도? 안 팔아요. 이런 거 구역제나 이런 거 사기 힘들어요. 좋아요. 말릴게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데 어디서 갔단 말이야. 그거 보면 자기가 이제 그냥 나도 이제 좋은 거 주려고 나와야지.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이곳 저곳 그냥 손님들이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우와. 이제 추석 마지막 고추 사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셨나 봐요. 우와. 사가는 분도 많고 어마어마해요. 손님. 보면 쌀상입니다.
콩종류도 많네요. 호랑이 콩, 곰팔이 콩, 작두 콩, 판다 콩, 병아리 콩, 렌즈 콩, 콩렌즈 콩, 적두 뭐, 콩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서리태도 있고요. 사장님, 이거 해꺼 나온 거예요? 잠깐? 네, 살짝 나온 거예요. 어. 네, 여기다 잠그랬나요? 네, 이제 3년 동안 이 자리에요. 600g, 18,000원. 그럼 6kg 한팔은 얼마예요? 6kg 한팔은 17만원. 17만원? 그럼 12,000원이요. 작년보다 저렴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조금. 그죠? 중국산도 할 거예요? 중국산은 추석 지나. 추석 지나야 나와? 타지카미터가 키로에 5,000원. 국산은 키로에 7,000원. 이제 국산도 이제 정식으로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수입 카미터는 1키로에 4,000원. 4키로는 12,000원이요. 이거는 수입이고, 이거는 국산이죠. 맛있죠? 사장님, 이걸로 녹두전 붙이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명절에 많이 나가겠네요. 녹두전하고 송편속. 아, 송편속. 닭죽요? 닭죽도 이거 넣고 써먹는데요. 네. 지금 제일 많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좋아요? 한 대만 줘봐요. 명인이랑 한 대 참가서 먹게. 붙인 게 먹게. 나는 맨날 이거 그냥 갈아서 붙인 게 하시는 거예요? 공사지에서 담갔다가 갈아서? 녹두만 할 경우에는 네. 녹두 향이라든가 살기가 수입하고 안 먹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양념 많이 한다는 거 네. 수익은 그렇게 되지. 네. 가격도 답을 나네요. 이건 뭐 얼마야 그러면? 이거 뭐 24,000원, 14,000원이니까 38,000원. 들어오세요. 송편에 들어가면 아주 맛있다는 동구가 지금 700g에 10,000원이고요. 그리고 서리태도 송편에 넣으면 맛있다니까 송편 이것도 700g에 9,000원이고요. 사무트하고 파바비트. 또 이거는 8,000원이네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서리태가. 음식을 사먹는다 이거죠? 네, 그리고 깐노프를 이거를 갈아서 또 만들면 송편이 엄청 맛있다고 그래요. 국산이 780g에 14,000원이고요. 수입은 780g이 7,000원이네요. 호랑이 콩 국산이 700g에 10,000원이고요. 여기는 700g에 10,000원. 강낭콩 700g에 7,000원. 7kg 한 마리 6,000원이고요. 그리고 핵강낭콩 700g에 7,000원이네요. 30마리. 자, 꿀게요, 꿀게! 자, 산지파, 산지파! 15,000원 한번 드려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자, 키로용으로 15,000원 한번 드려볼게요. 자, 빠그리, 빠그리, 개빠그리요. 개빠그리. 사장님, 저도 하나 주세요. 요만 10분은 바로 나가요. 쉽겠다. 생수에 우리는 히비스 꽃차. 만원이면 또 만원 줘봐. 6개월 먹으면 6개월. 맛있어. 안녕히 계세요. 네. 6개월 먹는다고? 안 줘봐요. 한번 해봐요. 이게 뭐예요? 11세에 나가 스테비아를 넣어주면 스테비아 당하냐 무섭다. 이건 자연산이라. 네. 네. 요거는 우리나라 재배예요. 그러니까. 또 같이 다 먹어요? 네. 그래야지 그 맛이 나요. 일반이 삼겹살. 홍감자가 5,000원, 진짜 오이도 5,000원, 가지는 3,000원, 호박이 3,000원, 브로콜리도 3,000원, 당근 4,000원, 옥산 당근 한 소품 2,000원,
배추가 큼직하네. 배추는 얼마예요? 이거는 만 원. 만 원 한 통이에요? 네. 만 원 8천 원.